안녕하세요. 장사공프로입니다. 오늘은 포항의 어느 한 횟집과 대구 혁신도시 근방에 위치한 백반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곳 다 손님이 미어 터졌고 장사가 아주 잘 됐지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폐업한 사례예요. 벌써 수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제가 이 식당들을 왜 이야기하냐 하면 장사에 있어서 운영이라는 것도 무시 못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대박이 난 가게였지만 똑같은 이유로 폐업을 했을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포항에 있는 횟집은 일반 죽도시장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횟집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약간은 고급진 뭐 스키다시? 아니 그 밑반찬이 많이 나오는 일식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단품 회 메뉴도 있었지만 1인당 얼마라고 하는 코스 요리가 주 메뉴인 식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인 2명이 오면 1인당 3만원 코스, 5만원 코스, 10만원 코스 뭐 이런 식인 거죠. 참치집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처음에 이 일식집이 자리를 거의 못 잡았었어요. 제가 영업을 하러 다닐 때 법인카드로 밥을 사 먹는지라 조금 눈치 없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다녔었는데 오픈하자마자 조금 붐비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파리가 이렇게 날리고 있더라고요. 혼자만 가도 제가 3만원짜리 정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가끔 일이 늦게 끝나면 여유로운 저녁 식사를 즐겼었는데 어느 날부터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1인 손님은 받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한정된 테이블이고 1인 손님이 있으면 2인, 3인 손님은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발길을 끊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서운하진 않았어요. 그 일식집 말고도 갈 때는 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근방에 있는 거래처 사장님에게 물어봤더니 오픈하고 몇 달 안 되어서 어느 한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대박을 쳤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일 사람이 미어 터질 정도로 손님이 많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아무래도 SNS 마케팅이나 유튜브 마케팅 같은 걸 했겠죠. 파급력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런데 그 횟집이 딱 6개월 있다가 폐업을 갑작스럽게 해버립니다. 저도 포항을 매일 가는 건 아니었던지라 오랜만에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하기 위해서 거길 가자고 했더니 문 닫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바로 운영이 문제였던 거였어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나서는 단품 메뉴를 아예 없애버리고 2인 이상만 손님을 받으면서 인당으로 가격을 매겨서 장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조금 욕심을 부리셨던지 8살짜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까지 그 가격을 요구한 거였죠. 거래처 사장님 말로는 뭐 노키즈 조언을 하고 싶었는데 반발이 심해서 아이에게까지 인당 금액을 요구한 거고 한두 번 당한 손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나서는 다시는 그 횟집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장사가 잘 되는가 싶더니 서서히 손님이 줄고 사장님은 다시 1인 손님도 받으면서 단품 메뉴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다 못해 공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맛도 있었고 마케팅도 잘했고 상권도 좋았지만 이 운영 미스로 단숨에 손님을 잃은 셈인데 그렇게 손님이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주방장 인건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바로 부동산의 매물로 올라왔던 사례죠. 권리금이나 제대로 받고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행히 이자카야로 다른 사장님이 가게를 바꿔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당시 왜 그런 욕심을 부렸을까요? 일반 손님이 생각해도 조금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게 사장님은 왜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보면 딱 한 가지 또는 이 두 가지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식의 맛 그리고 친절이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 맛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친절도 중요하지만 운영이라는 놈을 빼놓으면 절대 오래 가질 못해요. 장사도 과학이고 경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맛이 좀 떨어지는 작은 가게라도 운영이 뒷받침된다면 서서히 살아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구 혁신도시 근처에 위치한 이 백반집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신도시 근방에 운영하는 백반집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그 신도시 근방에서 백반집 차려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장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식당 역시 일식집과 마찬가지로 손님이 미어 터졌지만 결국은 2년도 안 돼 문을 닫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어요. 신도시 근방에 백반집을 차리면서 찾아가야 되는 곳이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만큼 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에서 확실히 적은 고정비용으로 꾸준히 장사를 하면서 손님을 모았던 곳인데요. 제가 시골 쪽으로 영업을 다니는 일을 했던지라 밥은 늘 이 집에서 먹곤 했는데 딱 테이블이 5개밖에 없었어요. 이 4인 테이블이요. 그런데 하루는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 테이블 말고는 4개의 테이블이 비어져 있었는데 손님을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의아했죠. 원래는 점심때 자리가 많이 없어서 제가 조금 일찍 가거나 했던 편인데 그날도 11시 30분에 간 거였는데 빈 테이블이 있음에도 식사가 안 된다고 하니깐요. 조금 뒤에 사장님이 머쓱해하면서 저한테 이게 다 예약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주방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이 인스타를 이렇게 보니까 점심 피크 시간대 예약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저 같은 손님이나 2인 손님이 오면 어쨌든 4인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손님은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한 게 4인은 예약을 받는다였죠. 끼케아 백반 메뉴가 뭐 7,000원, 8,000원이었으니까요. 1인 손님, 2인 손님 받을 걸 4인을 받아서 테이블 단가 32,000원을 가져간다는 계획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한번 그러고 나니까 다시 그 식당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맛도 있고 가격에 비해 나오는 반찬도 괜찮아서 일부러 찾아갔던 곳인데 오늘 갔다가 또 예약 손님 있다고 밥을 못 먹으면 이 시간만 버리는 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뒤로 그 식당도 폐업을 했어요. 구석진데 있었고 찾아가야 하는 집이라서 가게 자체가 팔리지도 않고 그대로 이 폐업을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신도시 안이나 찾아가는 맛집이 아니었다면 지나가다가 물어보고 예약으로 다 차 있으면 뭐 다른 곳에 가면 되는 건데 그 집은 찾아가야 되니까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한번 뺀찌를 맞고 나서는 거기까지 갈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아주 사소한 운영의 미스로 이 두 곳의 식당은 이렇게 폐업을 했는데요. 손님들은 맛있고 저렴하면서 친절하면 찾아서라도 가지만 이렇게 돌변하는 식당에 생채기가 나게 되면 두 번 다시 그 식당은 찾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례죠. 그리고 두 식당 모두 운영 기간이 짧아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손님을 끌어모았는데 그 손님들이 만족해서 다시 또 찾고 또 찾고 했지만 생각보다 손님들의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게 허점이죠. 반대로 돌변하는 식당들 중에서는 꽤 오래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어요. 돌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런 집들은 전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손님의 범위를 넓혀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격을 팍팍 올려도 떨어져 나갈 손님들은 떨어져 나가지만 어쨌든 다시금 찾을 단골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골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버티다가 임자가 나타나면 홀랑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프로 장사꾼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운영의 미스, 엄청나게 맛있는 요리라도 간하는 걸 깜빡하면 손님의 절반이 맛없다로 느끼는 것처럼 손님이 엄청나게 많아도 그걸 잘 요리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의 손님이 날아가는 거죠. 예약은 가용 가능한 테이블의 50%만 받는다든지 혹은 점심 피크 시간대는 예약을 아예 받지 않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했던 거죠. 이 일식집의 경우도 아예 노키즈존으로 떨어져 나갈 손님은 포기하고 앞으로 올 손님을 더 적극적으로 모았거나 아니면 나이에 따른 인당 책정 금액을 정했거나 혹은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권했다면 이 같은 폐업은 막을 수 있었겠죠. 두 곳 다 식당의 기본인 맛은 괜찮았던 집이었으니까요. 그럼 이 두 사장님들이 이런 운영의 미스를 제대로 파악하고 다시 식당을 이렇게 차린다면 곧바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100%라고는 단정짓지 못할 것 같아요. 가게를 운영한다는 건 이 수십 수백 가지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겉을 보면 왜 잘 될까 하고 의문이 들지만 직접 그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계속 아를 연발하면서 무릎을 치게 되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운영의 묘가 엄청나게 속속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때문에 실제 경험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창업을 해야 하는 거고 운영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식당만이 살아남는다는 어느 한 경험자의 말에 공부보단 무조건 실전이라는 댓글을 단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 실전은 돈이 생각보다 많이 깨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의 장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폐업한 가게들의 이야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게들의 이야기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하시면 영상 올라갈 때마다 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곰프로였습니다.